뷰티 바이브 2017의 첫 번째 코너는 바로 뷰티 24입니다. 뷰티 24. 스타들, 특히 여자 스타분들의 가장 궁금한 점은 평소에 뭘 하느냐, 뭘 바르고 뭘 먹느냐, 이런 게 가장 궁금하지 않으세요? 인터뷰할 때도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뭐 피부 관리는 평소에 어떻게 하세요? 뭐 어느 제품 쓰세요? 뭐 이런 그렇죠.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렇죠. 헤어 컬러는 어떤 색이냐, 뭐 립 컬러는 어떤 제품을 바르냐라는 댓글 되게 굉장히 많이 달리거든요. 오늘 저희 뷰티바이브 2017의 첫 번째 게스트 수양 씨가 조금 알고 계신다면서요? 너무 예쁜 여배우예요. 너무 예쁜 여배우인데 아 제가 대기실에서도 봤는데 메이크업 박스를 무슨 전문가 수준으로 가지고 다니세요. 본인 메이크업 박스를 가지고 다닌다고요? 혹시 메이크업 하시는 분을 못 믿어서 그러신 거 아닌가요? 혹은 자기가 더 잘하거나 이런 분들이 꼭 들고 다니시거든요. 그럴 수도 있지만 모셔서 한번 알겠습니다. 뷰티24 첫 번째 손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한테 이러는 이유가 뭐예요? 이미 다 끝난 일이잖아요. 언제까지 기다리면 되는데? 내 인생 끝장날 때까지? 절대 나만 불행해지지는 않을 거예요. 뷰티24의 첫 번째 게스트가 되셨는데 혹시 네. 저희 프로그램이 꼭 아니시더라도 다른 뷰티 프로그램에 혹시 출연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아니요, 뷰티가 처음이라서 조금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저희 프로그램을 위해서 민낯 네. 공개는 물론이고 처음이었어요, 집 공개도 해주셨다고 네. 너무 감사드려요. 집도 뭐 곧 이사 가야 할 수도 있어요.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아 그러면 하나 씨가 직접 소개 좀 해주세요. 저 박하나만의 뷰티 비법 모든 걸 보여드릴 테니까 출발! 어떻게 해! 민다신 거예요? 부었어요, 네. 오, 너무 예쁘신데요? 이거 부었어. 뭐예요? 레몬즙을. 이제 뭘 만드시는지 한번 볼까요? 네. 혹시 모르겠다. 저거는 코코넛 워터. 코코넛 워터는 풀 빠질 수 있어요. 맛있는 것 같아요. 코코넛 워터가 좋은 게 이렇게 붓기를 잘 빼줘요. 칼륨이 많이 들어있어서. 맞아요. 그리고 숙취에도 진짜 좋아요. 맞아요. 수분 공급이 빨리 되거든요. 네. 처음에 드시는 분들 약간 그 찝찔한 맛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 맛도 내 맛도 아닌 네. 맛. 차갑게 드시면 좋아요. 차갑게 드시면 그 찝찔한 과육 그 단내를 조금 없앨 수 있잖아요. 맛있어. 괜찮은데? 어떡해. 솔직하게 찍었다. 근데 생얼이 저 정도면 생얼로 다닐만 하다. 피부가 별로 좋진 않네요. 저희 집엔 팩이 엄청 많이 있답니다. 아침 팩이 더 좋대요. 아, 그래요? 아침에 모닝 팩. 붓기도 빠지고. 이 팩은 순서가 있어요. 앰플을 발라줘야 돼요. 아침에 너무 귀찮아서 스킨로션 같은 걸 잘 바르지 않거든요. 저는 화면물만 판다. 상여자 스타일, 상여자 스타일. 일단 이 앰플을 막 발라요, 막. 팩을 할 때 맨 얼굴에다 붙이는 게 아니고 앰플을 바르시는군요. 이 앰플은 이 마스크에 흡수를 더 도와주는 앰플이에요. 그래서 꼭 발라줘야 돼요. 피부는 소중하니까. 자, 그리고 엄청 쓸쓸하네요. 넘쳐나서 우와. 그 안에
센스가 엄청 많이 들어있거든요. 솔직히 저는 이거를 팩하고 몸에도 다 발라요. 바디 로션도. 나! 아, 팩이 엄청 크네요. 이러고 나가면 누군지 모르겠다. 얼굴이 작은 거 아닌가요? 아, 저렇게 많이 남으시는 분은 또 처음 봐요. 시트도 엄청 탄탄하고 두꺼운데 이게 점성이 강해서 리프팅 효과도. 3달러 붙네요, 마스크가? 두께가 좀 있고 탄탄해서 잘 붙어요. 흡수를 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 놀아볼까? 지금 너무 예쁘다. 김민나, 나랑 다시 결혼해줄래? 저 웃으면, 어머 왜요? 아니 왜 새가 돌아다녀요 지금? 앵냥이로 부르자, 앵냥이. 어, 풀어놔요, 개처럼. 어머 귀여워. 어머 웬일이야, 웬일이야.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랍이랑 스타, 랍스타. 이 팩은 이 마지막으로 픽셔를 뿌려줘야 돼요. 아, 아무리 봐도 팩이 너무 커요. 그래야 이 수분을 더 오래 유지시켜준답니다. 어, 환해졌어. 아, 아직도 촉촉해.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 엄청. 아직도 이렇게. 피부가 확실히 밝아졌어. 이 팩이 두 가지거든요. 캐비어가 들어간 팩 그리고 트러플. 트러플이 들어가 있어요. 캐비어 좀 독특하죠? 아, 트러플이요? 네. 그 아까 에센스가 엄청 쫀득쫀득한 거 네. 보셨죠? 그게 이 팩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다. 얼굴에 깊게 하고 싶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일단 되게 무거워. 에센스를 엄청 먹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에센스 양도 엄청 많아요, 안에. 이틀 몸에 발라도 다 마를 수 있어요. 아니, 이게 보통은 한 20분 하면 마르잖아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자도 안 마를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아까워하지 마시고 팩은 오래 붙이면 별로 좋지 않으니까 한 20분? 20, 30분 정도만 붙이세요. 잘 나오나요? 저는 지금 다음 촬영 장소에 왔는데요. 아, 이제 곧 저희 상대 파트너 정원 오빠가 오실 텐데. 저의 파트너 피부 미남. 빛나 남편 민지은. 박하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생머리도 있고 메이크업 하지 말고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생머리 너무 귀엽고 너무 예쁜데 그러면 그런 오빠 요즘 팩 붙이고 잤잖아요. 약간 약간 이런 스타일이 팩발인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저는 피부 관리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답니다. 박하나 씨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구예요? 아, 저희 메이크업 원장님 마에다스에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화장품 매장들이 많은지 몰랐어요. 지금 눈이 너무 정신없어. 너무 신나가지고. 우와, 영한 에너지가 막. 오, 성류가. 와, 성류가 피부에 좋은데 어떻게 피부를 위해 한 잔? 그래볼까 우리? 피부에 좋죠. 이녀는 상 좋아해. 우리는 피부를 위해 한 잔. 아, 저거 너무 맛있죠. 팩을 이렇게 짜주는 거. 석류를 저렇게 파는구나. 저도 명동 가면 저거 꼭 마시거든요. 아, 너무 신나다. 나오니까 피부 하고 싶은. 뷰티 천국이네. 기분이 너무 좋아지더라고. 화장품 냄새가 너무 좋다. 그치. 남자들은 알 수 없는 향기. 이게 뭐예요? 이게 뽀기.
있어. 블러셔랑 립이랑 같이. 그래서 여기서 우리 하나한테 보내는 언니가 봤을 때는 핑크와 약간 피치 컬러. 자, 위에는 핑크, 밑에는 피치. 그치? 근데 이거를 되게 위아래 이렇게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아이템. 그래서 쌀쌀쌀 은은하고 질감도 너무 좋고 한쪽도 안 하는 걸 비교해봐야겠다. 예쁘지? 화사하지? 부끄러워요. 이런 거는 입술도 발라주다. 네. 근데 확실히 눈에 자꾸 립 제품이 들어와요. 그렇지. 아무래도 우리가 원포인트 메이크업을 많이 하니까 립포인트 메이크업을 많이 하니까 그렇지? 언니가 예쁜 케이스가 있는 여기를 내가 보여줄게. 마시는 거예요. 와인 마시고 싶지만 마시면 절대 안 된다는. 와인 한 병 주세요. 저 좋아해요. 저도 있어요. 여기 제품이 레드가 종류별로 예쁜 게 되게 많아요. 레드도 다 똑같은 레드가 아니잖아요. 저는 피부가 막 하얀 편이 아니고 약간 하얀과 어둠의 중간? 그래서 저는 입술을 바를 때 이런 두 색을 섞어 바라요. 이런 약간 매트하고 조금 더 어두운 색으로 입술 섞어 바르는 것도 되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입 가운데 피부랑도 잘 어울려지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온답니다. 저는 클렌징 오일 하나만 쓰거든요. 그리고 면봉이나 화장솜도 사용하지 않아요. 너무 귀찮아서 이 손으로만. 자, 클렌징 오일 하나만으로 퍽퍽 퍽퍽. 이거 정말 저희 민낯이 너무 많이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이 클렌징 오일은 오래 사용하고 있으면 별로 안 좋대요. 하, 자, 올인원 팁! 클렌징 오일 하나만으로 지우기. 그래도 오일이라서 건조하지 않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 발라야 되는데 저는 스킨 로션은 잘 바르지 않아요. 어느 날은 에센스만 바르고 어느 날은 크림만 바르고 어떤 날은 아이크림만 바르고 짠짠. 오늘은 크림만. 그럼 저 때는 저렇게 크림만 바르고. 네, 저는 크림만 발랐어요. 저도 아이크림을 얼굴 전체에 다 바를 때도 많아요. 저도 이 손에 있는 온기로 조금 눌러서 흡수를 더 도와주는 거예요. 됐습니다. 그리고 이 코 옆주변이 제일 많이 트니까 건조하니까 이런 곰도 촉촉해. 여러분들께 립 제품 바르는 법을 공개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해왔어요. 좋아요, 좋아요. 아니 오늘 그래서 이렇게 립스틱 모양의 예쁜 어머! 구두도 신고오신 거예요? 너무 귀여워서 워킹하고 해주세요. 어머 너무 위험해 보이네요. 네, 너무 위험해 보이네요. 아니 저 립스틱이 푹 부러질 것 같아요. 뭉개질 것 같아요. 어떤 립스틱 가지고 오셨는지 더 궁금해졌어요. 네. 제가 입술이 가장 매력이기도 하지만 컴플렉스이기도 해요. 왜냐면 아랫입술보다 윗입술이 좀 더 도톰해요. 그래서 윗입술은 누르고 밑에 입술은 더 도톰하게 그리거든요. 우선 제 지금 색을 좀 다 지우고 제가 입술이 붉은 편이에요. 원래 색깔이거든요.
좀 붉은 편이라서 다른 색을 바르려면 눌러줘야 돼요. 발색이 더 예쁘게 돼요. 좀 잡아줘요. 그 본연의 색을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아픈 연기. 아. 연애는 꼭 요거 하고 나면 꼭 이렇게 된단 말이죠. 왠지 더 날씬해 보이기도 하죠. 청초해 보여요. 맞아요. 그리고 저의 포인트는 조금 더 어두운 톤으로 입술 전체를 눌러줘야 돼요. 이 붉은기를 잡아주는 거예요. 너무 예쁘죠? 예쁘다. 저런 예쁘다. 게 이뻐요. 맞아요. 딱히 그 립 브러쉬는 안 쓰시는 거예요? 어? 색깔 너무 예뻐. 찬사샤. 뚜껑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브러쉬가 들어있어요. 스펀지. 정말 잘 만들었어요. 이걸로 아, 네. 저것도 올인한 제품이네요. 정말 편해요, 이거. 아, 이게 단단하네요, 이 스펀지도. 맞아요. 저도 이거 되게 좋아하는데. 오, 난 또 이건 처음 봤네. 사실 저희 이거 다 손가락으로 피잖아요. 네. 그쵸. 손에 묻고 또 네. 닦고 이래야 되는데. 비비고. 너무 예쁘죠? 청순한 색깔. 그냥 발라도. 오, 예쁘다, 진짜. 뭔가 내 입술 색 같은데 네. 되게 예쁜. 그냥 이 색만 발라도 되게 네. 잘 어울리는데요, 하나 씨한테. 근데 이거는 이제 청초하고 싶을 때 조금 발랄하고 싶을 때 이게 촉촉한 타입 조금 더 촉촉하네요. 붉은색으로 입술 중앙에만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립 블러쉬 안 써도 돼서 너무 편하다. 한 개만 가지고 다니면 이 경계선을 정리를 좀 네. 그럼 색이 섞이면서 더 자연스러워지는 그라데이션을 솔직히 제가 한 가지 제품 더 쓰거든요. 립 라이너 있잖아요. 아~ 그 라이너로 입술 라인을 다 잡아줘야 더 깨끗하고 하나로 색이 뭉칠 수 있어요. 짠! 너무 색깔. 예쁘다, 색감이. 되게 여성스러워요, 색감이. 확실히 지금 시즌에 딱 어울리는 컬러고 피부톤이 더 화사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맞아.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제가 입술이 윗입술이 더 두껍기 때문에 이걸로 쿠션으로 눌러주고 저 같은 경우에는 반대여서 아랫입술을 좀 눌러주고 저도 수영 씨랑 똑같아요. 위에를 좀 통통하게 네. 그리는 걸 좋아해요. 이 사이드 쪽을 저는 여기 가운데를 이렇게 아, 저는 위에를 산을 깎아요, 저는 또 아, 너무 뾰족해서 저는 여기를 깎아요, 여기 응? 저거 여기가 약간 이렇게 누워서 입술이 근데 이번 시즌이 입술이 또 여기 사이드를 직선으로 깎는 게 또 유행이래요. 그래요? 그래요? 이게 진짜 잘해야 돼요. 잘못하면 약간 침흘린 것처럼 보여주셔가지고 뭔지 알죠? 너무 하얗게 하면은 아 여기도 깎으시는구나. 그래서 이게 좀 잘 펴줘야 되는 아니 이게 컬러가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도 너무 예쁘고 두 개를 바른 것 같지 않아요. 너무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돼가지고 그게 저 이 스펀지가 한 몫을 좀 톡톡히 하는 것 같아요. 이 두 개의 컬러를 잘 섞일 수 있게끔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와,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 그러니까, 아니야?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아까 준비했던 팩과 얼른 주시옵소서. 그 무대에서 더 돋보일 수 있는 섹시한 색으로. 감사합니다. 수현 씨는 청초한 색으로 이건 이렇게 눌러서 사용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유라 씨는 발라한 색으로.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너무 잘 쓸게요. 감사합니다. 오, 잘 쓰겠습니다. 엄청 예뻐요. 저희 뷰티바이블 2017의 첫 번째 게스트가 되셨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네, 너무 영광이었고 아, 처음 이제 방송이니까 그래서 아쉽고 또 불러주시면 언제든 나올 수 있는데 꼭 네. 또 한번 기회가 되시면 네, 다음에는 더 다른 색다른 올인원 뷰티법으로 제가 꼭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